이른 아침 많은 사람들의 하루가 시작이 되는 버스 정류장. 회사 가는 사람, 면접 보러 가는 사람, 회사 째는 사람, 학교 가는 사람, 그리고 취하러 가는 사람. 어우 숨차. 접니다. 지금이 오장동 중부시장 소주가 제철이라 혹여 다 팔릴까 싶어 오전 9시 버스에 올라타 중구청 앞 덕수중학교 정류장에서 내려 이디야에서 뜨끈한 양탕국 한 그릇 마시고 중부시장에 위치한 지하식당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 1분이었고 사장님께서는 장을 보러 가셔서 10시 13분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시장에 있는 술집 혹은 밥집이 믿음이 가는 이유는 바로바로 그날그날 그때그때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하기 때문이며 보통은 합리적인 가격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곳 지하식당은 지금보다 무려 2살이나 어려 피부가 뽀송뽀송했던 제가 2020년 8월 4일 화요일 오후 1시 2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사이 메뉴에 대폭적인 변화가 있기에 이날의 오전 술자리로 낙점되었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뇌가 알코올에 잔잔하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청하로 시작을 했습니다. 안주는 페코리노 감자 그리고 세상에 이런 가성비 없습니다의 저자 3,000원 두부조림씨 뚜양 베이스 부대찌개를 주문했으며 무엇보다 소주는 입가에 웃음꽃이 피는 가격 3,000원입니다. 식당 한켠에 과자 박스에서 가지고 온 이런 걸 쌀대롱이라고 부르나요? 저는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형님들은 아시죠? 이른 아침 빈속에 마시는 정화는 마치 옹달샘을 마시는 듯한 맑고 시원한 깨끗한 청량감이 가득했습니다. 최면에 걸릴 듯한 황홀한 버터향이 주방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톡톡톡 톡톡톡 혈관이 먼저 반응을 보이자 이어 페코리노 감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테이블로 올라오니 그 향은 더욱더 강렬해지는데 마치 허니버터칩 5만 개를 압축한 듯한 강렬한 풍미가 느껴집니다. 양젖으로 만들었다는 페코리노 치즈의 꼬릿꼬릿함은 가까이서 냄새를 맡을 경우 콧구멍을 타고 네주름까지 침 두 귓구멍으로 빠져나가니 그냥 맛으로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구수한 감자와 버터 그리고 페코리노 치즈 거기에 바삭하면서 풍미를 더욱더 진하게 올려주는 마늘 후레이크의 조화가 정말 끝내줍니다. 달달 짭짤 녹진 고소구수 감칠맛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느껴지는 이 맛은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근사한 안주를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토스트 먹을 때나 노란 치즈를 먹는 삶을 살다가 이런 치즈도 맛보니 뭔가 색달라서 좋았습니다. 이어서 조선 팔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성비로 무장한 두부조림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3,000원 두부조림 하나만 있어도 공깃밥 하나 소주 한 병은 그냥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주 빨간 양념은 꽤나 칼칼한 매운맛이 맴도는데 이게 그냥 무식하게 매운맛이 아니라 감칠맛이 뒤엉켜 입에 쩍 붙는 맛있는 매운맛입니다. 여기에 밥 넣고 두부 으깨서 쓱쓱 비벼서 먹어도 아주 훌륭할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보들보들하면서 고소한 두부와 명품 양념의 어우러짐은 바로 청하에서 소주로 넘어가게 만들어 주었 단짠 감자와 매콤 두부를 번갈아서 먹으면 300년 동안 멈추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무한 동력의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고 기분 좋게 술을 한두 잔 마시고 있는데 밖이 너무 시끄러워 싸움이 났나 하고 나가보니 그 소리는 제가 살찌는 소리였습니다. 화이팅! 다음 안주는 뚜양 베이스의 부대찌개로 1인분 8,000원에 2인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평소에 접하던 일반 부대찌개와는 완전히 다른 음식으로 레몬그라스, 레몬, 라임을 이용한 뚜양꿍의 산미가 꽤나 강하게 올라옵니다. 뚜양꿍에서 꿍이 새우라고 하던데 새우 빼고 소시지와 햄을 넣은 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음식이지만 특유의 향신료 때문에 호불호가 있어서 이건 또미양꿍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물은 아주 시원하고 개운하면서 소시지와 햄의 진한 육향이 녹아들어 저는 꽤나 입에 잘 맞았습니다. 속을 계속해서 풀어주면서 소주를 마실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혀로 쓱 밀기만 해도 부서지는 아주 부드러운 식감의 연두부도 좋고 햄과 소시지도 아주 진한 육향과 감칠맛이 좋았습니다. 거기에 일반 당면이 아닌 넓적 당면을 넣어서 입안 가득 묵직하게 씹히는 맛도 좋았고 토마토와 김치가 들어가서 국물이 더욱더 개운하고 깔끔해서 안주로도 해장으로도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았는데 역시나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지하식당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언제고 오전 술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지하식당에서 걸어서 약 5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자리 잡은 동주마트입니다. 간판은 술, 담배, 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마트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한식 뷔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1인 6,500원이며 메인은 제육볶음, 닭볶음탕, 찜닭, 불고기, 코다리, 생선조림이 돌아가며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땐 제육볶음이 메인이었습니다. 메인을 제외하고 김치를 비롯한 반찬이 8-9가지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다녀본 한식 뷔페보다는 가지수가 적었는데 종류는 많은데 손이 안 가는 것보다는 이처럼 가지수는 적어도 하나하나 맛이 좋은 곳이 좋습니다. 여기 음식을 먹어보면 그냥 허투루 만든 게 아님이 느껴지는 맛이었고 신선함도 좋았습니다. 인근에 일하시는 분들 점심 드시러 꽤나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주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일부러 찾을 만한 아주 미치고 대단한 곳은 아니었지만 근처에 있었으면 식사하러 종종 방문했을 것 같습니다. 국은 일하시는 분께서 떠서 테이블로 옮겨주시는데 바닥에 냅킨을 깔아주셔서 안타깝게 국그릇 문어크는 볼 수 없었습니다. 조만간 문어크 보러 김밥 천국 가야겠습니다. 가끔 한식 뷔페를 가서 제육을 먹어보면 주황색에 회색 고기 가루 같은 게 있는 아주 몹시 맛이 없는 퍽퍽한 제육볶음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제육볶음은 빨간 양념색도 좋았고 살코기와 비계의 비율도 적절해서 퍽퍽함은 느껴지지 않고 야들야들했습니다. 그리고 양념 맛도 입에 잘 맞아서 소주 안주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비롯한 다른 반찬들도 마르지 않고 신선했고 맛도 좋았습니다. 또 언제 방문할지 모르겠지만 점심시간에 근처 지날 일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1차 2차를 마치고 몇 달 전에 지인들이 다 먹었을 때 방문을 해서 그냥 들어갔다가 바로 나온 자매 분식으로 3차를 왔습니다. 여긴 뭐 그냥 다시 봐도 외간 맛집, 천막 맛집, 천막 맛집이 확실합니다. 천막 확실히 하겠습니다. 술쟁이가 선정한 소주 마시고 먹으면 맛있는 음식 베스트 3은 바로 햄버거, 어묵 그리고 설탕 케첩의 조화가 미치는 토스트입니다. 3차로 방문을 했기에 먼저 토스트를 2개 주문했습니다. 토스트 하나의 가격은 2,000원이며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서 나오고 설탕 솔솔 케첩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겨울 전날 술 마시고 회사 출근할 때 길거리에 서서 어묵 국물 호호 불지 않고 급하게 마신 후 입천장 슬라이스 한 장 올려먹는 해장 토스트의 맛 또한 최고 최강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세상의 모든 토스트 씨에게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고소하면서 달달하고 케첩의 새콤함이 입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상당히 훌륭한 소주 안주가 되어줍니다. 2,000원으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안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주가 식도를 타고 내장으로 들어가면서 온몸에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국물 안주로 주문한 칼국수입니다. 물을 마셔 물을. 칼국수 전문점이 아니기에 맛에 대해 큰 기대는 안하고 맛을 보려는 순간 배가 너무 불러서 젓가락을 내려두었습니다. 하지만 맛을 설명하기 위해 이곳을 종종 찾는 지인에게 연락을 해보니 대단하고 특별한 맛은 아니고 집에서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칼국수의 맛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더 어려운데? 배가 고플 때 소주랑 먹으면 꽤나 괜찮다고 합니다. 그냥 비주얼만 봐도 국물의 농도는 진하고 아주 담백해 보이며 면도 매끈한 게 맛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주 특별한 안주의 맛보다는 근사한 분위기로 술을 마시는 곳 같습니다. 술은 아주 잘 들어가며 나는 안주의 맛이 1순위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하기엔 어렵습니다. 마지막 안주로는 두부김치를 주문했으며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커다란 흰색 접시에 두부와 김치를 아주 가득가득 담아서 내어주십니다. 두부김치에서 이 볶음김치엔 돼지고기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기와 비계의 비율이 좋아서 퍽퍽하지 않은 고기가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새콤하면서 아삭한 김치와 고소하면서 부드러운 두부의 조합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두부김치는 인사동의 푸른별 주막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기 아주 시원하고 개운한 배추김치와 알싸함이 훌륭한 갓김치 그리고 두부의 어울림이 아주 훌륭합니다. 항상 궁금했던 자매식당에서 아주 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분의 사장님께서 오전 오후 나눠서 운영을 하고 계시던데 두 분 다 아주 친절하셔서 감사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3차까지 마셨으니 피곤해서 이제 그만 여기서 집에 가야지 하고 집에 왔는데 집은 맞는데 우리 집이 아니라 숭부지님 집이었습니다. 첫 방문이었는데 집이 아주 깔끔했으며 감사하게도 비싼 술을 내어주셔서 아주 감사히 잘 마실 수 있었습니다. 숭부지님 부디 좋은 분 만나셔서 저는 할 수 없는 집안의 대를 이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잡니다.